이 모든 생의 괴로움이여, 다시 한번 누가 한 말이더라. 전혜린이든가 니체든가 둘 다든가. 삶은 대부분 지지부진이고 지리멸렬이다. 엉키고 꼬여 엎어지는 삶의 현상 앞에서 나는 늘 역부족이다. 삶의 무게는 나의 역량을 넘어선다.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 여기까지 왔는데도 삶은 여전히 낯설다. 삶 자체가 낯설다기보다는 삶에 수반되는 고통이 낯설다 해야 되겠지만, 정말이지 여간에서는 고통에 익숙해지지 않는다. 고통은 매일 아침 리셋된다. 삶의 무게는 등이 휠 것 같은 거라고 열창한 이미숙의 옛 노래는 그래서 언제나 공감 100배다. 영화 맨체스터 바이 더 시는 견뎌내는 삶에 대한 이야기다. 견뎌낸다는 건 아픔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다. 이 영화는 아픈 영화다. 누가 그랬든가 고통과 불행은 혼자 다니는 법이 없다고. 영화 맨체스터 바이 더 시의 주인공 리에게 운명은 마치 작심을 하고 덤벼드는 것 같다. 삶의 무게를 네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나 보자고. 리는 실수로 사랑하는 자식을 죽인 기구한 아빠이고, 그로 인해 아내와 헤어지게 된 불운한 남편이며, 유일하게 의지하던 형의 부고를 접한 동생이다. 손자 몸도 가누기 힘든 마당에 죽은 형의 아들놈 후견인까지 되어야 하는 삼촌인데 조카놈은 도통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 리는 보스턴의 한 허름한 아파트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는 가난한 남자이며, 한 달 내내 친구 하나, 찾는 이 하나 없이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가는 고독한 아웃사이더다. 그런데 이것이 이 영화의 미덕일지 악덕일지 모르겠으나, 영화 맨체스터 바이 더 시는 그렇게 힘들고 아픈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하듯 별일이 아니라는 듯 시종 무덤덤하게 말한다. 삶이 깡그리 해체되는 지독한 아픔을 이야기하면서도 감정이 살짝 흔들리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다 잘될 거야 하는 식의 헐겁고 상투적인 위로 같은 건 이 영화에 없다.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살아가라고, 아픔과 함께 살아가라고, 그게 인생 아니겠냐고 덤덤하게 읊조릴 뿐이다. 그 무심함, 일체의 과장과 신파를 배제하고 혼잣말처럼 시종 어눌하게 읊조리는 그 무심함이 오히려 예리하게 마음을 뵌다. 런닝타임 내내 소구름을 삼킨 끝에 힘겹게 엔딩 크레딧에 이르게 된다. 영화 보기가 노동이다. 그래도 객석을 떠날 때는 마음 한구석 희미한 위로가 전해지는데 아마 동병상련 때문인 듯하다. 그래, 인생 나 혼자만 힘든 건 아니지. 남들 앞에서는 하얗게 웃지만 돌아서서는 다들 피눈물을 훔치며 사는 거지.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 그리고 뜨거운 동지애가 생긴다. 내 인생의 영화에 추가한다.